이 DJP 연대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렸더라고요. 하태경이 뜬금없이 과대망상으로 DJP 연대 운운하는 걸 보니 바른정당 시즌2로 가게 생겼다. 이렇게 과대망상이라고. 홍준표 시장님은 저를 무척 아끼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항상 조언을 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 하나는 이제 이준석 세력이 뭐가 있어. 뭐 JP에 비교하냐. JP 지지율도 그게 높지 않았거든요. 높지 않았는데 DJ를 대통령 만들 정도의 이제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. 윤석 대표를 내가 볼 때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. 2030 지지가 본인이 더 많지 무슨 이준석이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이준석 정당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나갈 거고요.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부산을 박차고 서울로 온 거고요.